지금 텔레비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그 스키 선수로 알려진 그 한 여선수 이야기를 이제 컨셉으로 담은 광고인데요. 그 참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그 스키 선수가 되었다. 그 이거 굉장히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보니까요. 그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이번에 그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서 100m 이제 경기를 할 때 이 장애인 선수와 이제 끈을 맞잡고 함께 뛰어주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해주는 역할이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에게도 가이드 러너가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은 앞을 볼 수 없지만 함께 달려주는 가이드 러너가 끊임없이 이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그런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 광고 내용에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나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다. 그녀는 나의 가이드 러너다. 그녀의 목소리만 믿고 나는 달린다. 때론 시속 100km의 속도로 보이지 않는 기문들 사이를 우리의 연결에 장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 러너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달리면서 옆에서 계속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길을 안내하고 코치 역할을 하는 그 가이드 러너를 믿고 따라가 주니까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되더라.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육안밖에 열려있지 않는,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신경 쓰신 분은 아시지만요, 조금 이제 뭐 음식 조절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내 입에 땡기는 건 다 해로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좀 먹기 싫어하는 음식들은 꼭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더라고요. 우리가요, 뭐, 이기주의다, 자기만 위한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녀 교육이 왜 이렇게 혼미합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부모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키우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키워봤더니 얼마나 그 많이 문제가 생깁니까? 둘째 아이는 이제 이렇게 키우니까 안 되더라. 둘째는 저렇게 키워보면 될 줄 알고 저렇게 키웠더니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의 전개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이제 그들을 출애굽 이제 그 건져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는 모세에게 이제 네가 그 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난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정직한 반응 아닙니까? 지금 자기 한 몸도 가눌 수 없는 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손사래를 치니까 하나님께 주신 대안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네 혼자 안 보낸다. 이렇게 혼미한 한치 앞을 못 보는 너한테 다 맡겨두지 않는다. 내가 따라간다. 가이드 런으로 내가 너를 지도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도자로 나섰는데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멋진 지도자의 길을 걸었는데 아 지금 이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목숨이 다 돼가지고 모세가 죽어버린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이제 점지하시는데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1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막 반복해서 나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막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들 사이에 이 목회계에서 그 정설처럼 떠도는 그 충고가 있는데요. 너무 거목 목사님 후임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 충고의 말이 있습니다. 막 너무 훌륭한 전임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면 고생 엄청 합니다. 막 맨날 비교하고 그 앞에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계속 비교해가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게 그 너무 거목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괜히 그냥 비교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개척하니까 좋은 게 저랑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1대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모세라 그러면요, 뭐 저 같은 이런 뭐 동네교회 목사겠습니까?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종, 뭐 탁월한 카리스마, 이런 강력한 지도자 모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들어와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그 광고에 빗대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네 지금 그렇게 떨 거 없다.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모세가 막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모세 곁에 가이드 러너인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너한테도 똑같이 내가 너의 가이드 러너가 되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이드 러너가 되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강력한 전임 지도자 모세에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후계자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역시나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여호수아 곁에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그 광고 카피 중에 참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을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혼자 타면 고독한 싸움이지만 함께 타면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아, 이게 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의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게 뭐 이 저같이 여리버리한 사람이 이게 감당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분당 우리 교회가. 그게 어쩔 때 막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경기가 나요. 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뭐 감당을 못 하겠는데, 아 지난 14년 동안에 위기 한번 없고 갈등 한번 없고 교회 쪼개지는 일 없고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셔가지고 조금 제가 어설프게 옆길로 갈라 그러면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또 이쪽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교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로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뭐 통계를 보면은 막 그냥 막 숨이 막혀요. 지금 뭐 청년이 실업률은 점점 높아가고, 또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취직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는 게 이게 뭐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혼미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 세대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캐스트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지금 그 스키 선수가 열심히 지금 달리면서 그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옆에 있는 가이드 러너에게 던져버리고 너는 네 실력으로 그냥 앞만 보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가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그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가 보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하나님이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할 때 이 낙심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래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잠언 2장 18절인데요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이랑 같은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는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할 때 이 낙심은요 뭐 인간이 노력해서 회복되는 그런 차원에 뭐 약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낙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힘든 상태예요. 아니 지금 무슨 상태에 빠졌길래 그렇게까지 절망해 있나?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설명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서두에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예레미야는 울면서 앉아 있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애도하며 다음과 같은 슬픈 시를 읊었다.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타락한 조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하는 과정에서 성전은 불타고 도시는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앉아 고통하면서 쓴 슬픈 시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절망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이게 모순 아닙니까? 금방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절망적인 마음은 뭐 인간이 노력해서 풀릴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인간이 풀 수 없는 절망이라고 방금 그렇게 노래해놓고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희망이라는 게, 그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흐름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타락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도시는 황폐되고 절망에 빠져서 시를 쓰면서 이 절망적인 내 마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풀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는 건 뭐냐? 이제는 인간의 힘을 의지해갖고 안 되니까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니 이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을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철이 든다는 것은요, 젊은 시절에 그 막 호기를 부리는 거 뭐, 막 불가능은 없다. 나 해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철이 없는가를 깨닫는 그게 철이 되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 해가지고 막 여러 그 망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괜히 그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불가능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달려가다가 막 절망으로 빠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는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해요. 아, 불가능은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 아시죠? 그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가지고요. 결국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객사하는 게 나폴레옹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그 유언으로 나는 세느 강변, 내가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들 속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런 유언을 남겼지만요. 죽고 나중에 시신이 죽은 지 19년이 지나가지고서야 죽은 지 19년 지나면 그거 뭐 뼈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그 애들한테 그 벽에 서붙인 거 다 뜯어라 그러세요. 불가능은 없다. 아닙니다. 불가능 있습니다. 그걸 자각하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가고 좀 완숙해진다는 건요, 내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철이 들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저돌적이고 달려들고 하는데요, 백발이 성성 하면은 이제 이게 달려들 때 달려들면 안 되는데 이걸 잘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에 빠진 이게 오히려 내게 희망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는데요, 참 옛날 그 어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그 아픔을 많이 겪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은혜를 구하곤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찬양 하나가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상황이 달라져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의 이 눈물의 노래 속의 의미는요, 맨 마지막 끝절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짜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 빨리 알게 되시는 은혜를 옛날 어른들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이 역전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개를 여러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가 외쳤던 건 두 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회개하라 할 때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야오라는 합성어예요. 이 메타라는 단어는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바꾸어라, 그 외침이에요. 생각을 바꾸어라. 무슨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가이드 러너 돼주시는 거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도 이 나폴레옹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 가이드 러너 필요 없다, 난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계속 믿고 계셔보세요. 한 몇십 년 지나면 참 비참한 손을 보시게 될 거예요. 비참해지기 전에 가이드 러너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 때보다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은 많고 불면증도 많고 그렇다는데, 저는 이게 우리 어른들의 그 노래처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이렇게 대역전의 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주의를 맞아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기억할 게 뭐냐?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기대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기대감을 회복하는 게 뭐냐? 자, 21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 인생의 교훈이 뭐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는요, 곰곰이 생각할 때예요. 그냥 좀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게 설치고 다니던 그거 내려놓고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 우리 너무 부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도 곰곰이. 곰곰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뭘 곰곰이 생각했길래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 됐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범죄로 나라 망해버리고 비참한 폐허에 앉아 이 시를 쓰는 그가 곰곰이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간으로 보기에는 이제 희망 없다, 이 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 이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곰곰이 원인을 분석하고 돌파구를 찾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우리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셨지. 신앙의 힘이 뭐예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앞과 옆과 뒤가 다 막혔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이 힘, 이게 신앙 아닙니까? 뭐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 약속을 했는지 뭐 아십니까? 맨날 그냥 죽겠다 죽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기대감을 가졌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연결해야 돼요. 기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12절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와 관계되는 진짜 중요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가이드 러너가 되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제는 이 앞을 볼 수 없는 영적 장애를 가진 내가, 앞을 못 보는 내가 이제는 내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하여튼 뭐 기도를 안 해도 막 심하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목숨 걸고 안 하시잖아요. 목숨 걸고 막 기도 알레르기가 걸린 사람들 같다며, 기도하면은 갑자기 막 알레르기로 몸에 뭐가 나는 사람처럼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래도 그것만은 내가 못한다 그러면서 막 죽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느냐? 저는 답을 알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23절 말씀을 몰라. 23절. 23절에 뭐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했던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은혜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누리게 됐냐 하니까요, 그 앞에 1장, 2장에서 초저녁부터 시작된 쉼 없는 눈물의 기도 결과라는 게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맛보시면요, 진짜 이 기도라는 거는 이 내 인생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막 그냥 어젯밤에 막 그냥 뭐 남편한테 막 정말 절망적인 소리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게 뭐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새벽에 돼서 눈을 딱 떴는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금방 회복이 돼서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 저거 어제 지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를까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참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뭐 여러 번 제가 고백을 하고 또 여러분 약 올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구력이라는 거 내 주변에 뭐 우리 젊은 교역자들 저 친구 뭐 다 감탄하는 게 그거예요. 전 딴 건 모르겠는데 저 마음도 여리거든요. 우리 강아지 닮아가지고 아니 저는 뭐 겁도 많아요. 뭐 조금만 협박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는 막 그 강아지하고 저하고 세트로 두근거려요. 막 저도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데 그 강아지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 그 강아지에게 없는 하나님이 내 가이드 러너가 됐어요. 저는 희한해요. 자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내 이래갖고 내 목회를 어떻게 계속 하겠냐고. 그래서 뭐 이제 막 이 설교를 이제 인터넷에는 이제 안 올려야 되겠다. 막 그런 결심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자고 나면 안 올리기 왜 안 올리기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이게 회복이 되고 이런 거 좀 부럽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제 초저녁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에 이따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은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시합에 들어가면은 그 가이드 러너가 시키는 대로 100% 자기는 믿는데요. 그 100%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옆길로 가고 있는데 가이드 러너가 오른쪽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으로 지금 내 잘 가고 있다 그러면 가이드 러너가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기껏 가이드 러너 모셔놓고는 그 순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을. 그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이요. 이제 그 후배 목사님하고 이게 목사님 네 분이서 이제 시골 다방에 가셨대요. 그때 뭐 왜 갔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등산을 가셨던지 그래서 완전히 시골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보니까 왜 그 70년대 다방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시골 다방인데요. 이 목사님 네 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시키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그 시골에서 그 주문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는 그 라떼를 주세요. 그걸 또 다 주문을 받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카푸치노를 주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이거 다 주문을 받더래요. 이야, 이 깡촌에서 이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나이 좀 드신 그 종업원이 주문을 다 받으시고 딱 돌아서 가지고 주방에다 이렇게 외치더래요. 아줌마 커피넷. 그 주문을 왜 받은 겁니까? 그래서 밥 먹다가 우리 막 웃었는데요. 모임하다가 아니 자꾸 이게 제 머리에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 필기 왜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카페라떼를 좋아하신다 다 적어놓고 월요일부터 살 때는 아줌마 커피넷 이런 거 믹스커피 아시죠? 그 필기하시는 분 보면 참 저 너무 존경스럽고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거를 상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요 가이드 러너가 생겼다는 말은 나 멋대로 살던 내 인생에 나를 통제하는 분이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또 어떨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는데 동기도 참 아름다워요. 자기는 왕으로 왕궁에 이렇게 화롭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가이드를 너너 대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니는 안 된다. 더 상처받기 쉬운 게 네 아들한테 맡겨라.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 이유가 또 너무 상처가 돼요. 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아니 그 피 왜 묻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다가 흘린 피 아닙니까? 의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아마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눈물로 순종합니다. 눈물로. 우리에게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머리로 납득이 되는 것만 따라할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요. 내 머리로 납득되는 것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막 죽으라고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머니 내일 이제 미국으로 도로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냥 아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과천에 문 닫았다고 해서 제가 부천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그 한 시간 넘게 들어가 지금 벚꽃놀이 하는 그 운동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고마 집에 가자. 내 생각이었으면요. 아이, 어머니 그 다 왔는데 참으세요. 보고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 깊은 어머니가 아들 걱정할까봐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진짜 잘한 건 토달지 않고 그때 말씀 듣고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너무 아깝지만 주차장에서 제가 차 돌려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제일 똑똑한 것이 내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또 막 탁 쏘아붙이면서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엄마는 참 이상해. 가만히 계세요 좀. 이게 효도, 이게 효도. 나는 잘해드린다고 하는 게 내 생각으로 충만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내가 그때를 생각할수록 내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막 극도로 피곤해 계셨는데 아들 이렇게 애쓰는 거를 아시고 그 표현 안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말씀하지 않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가이드 러너를 하나님을 가이드 러너로 모시는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요 한 37인가 38인가에 이민교회로 가기로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이민교회에서 저를 청빙한 거예요. 그 이제 국제전화로 그때는 요금도 비쌀 텐데요. 국제전화로 그 담당 장로님하고 막 며칠을 막 긴 시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상의를 해서 저는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민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교회를 가기로. 그럼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때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으니까 여차저차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몇 주 뒤에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선보이는 설교를 하고 공동의회를 거쳐서 제가 이제 이민교회로 가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주 비워야 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경상도 아버지세요.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으세요.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가지 마라.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지금 막 제가 몇 날을 제가 꿈을 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목회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 어른이 갑자기 가지 말았다 한마디를 하시니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막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떠듬떠듬 하시니까 목사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딱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가는 게 네한테 좋다. 아니 무슨 이런 설명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토 달지 않았습니다. 그 왜 좋다고 말씀하시는지 토 안 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몇 날 며칠 이민교회에 대한 꿈에 부풀었던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의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 정인이신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걸 내가 미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여쭈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옥하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가지고 이분이 싹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을 했고요. 여전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18년, 19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목사님의 그 두 마디 말씀이 오늘의 분당 우리 교회가 가능하게 한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경험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오, 내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고요. 또 두 번째가 저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이드 러너 신부름하는 많은 어른들을 보내주시고 보여주는 게 그 교회예요. 저는 두 주 전에 이 청년주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인생을 참 변화시켜준 책을 우리 어른들이 한 권씩 사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선물하라고. 그래서 이제 두 주 전에 이 빈 봉투를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 나누어 드린 게 아니고 비치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져가라고. 근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른들이 뭐 자기 돈 내가지고 요 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것도 골라가지고 여기 엽서 써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건네는데 뭐 얼마나 많이 할까.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2,000불을 준비했더라고요. 이때 2,000불 저거 다 나가겠냐고 저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3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다 2,000불이 다 나갔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힘든 거 아는데요. 여러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의 종 가이드 러너가 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등 두드려줄 준비가 된 하나님의 심부름꾼 가이드 러너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십자가를 이런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가 왜 필요했을까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연결하는 가이드 러너와 그 선수가 잡아야 되는 끈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혼미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 끈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놓쳐버린, 죄로 놓쳐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겨버린 그 가이드 러너의 줄을 손에 쥐어주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이드 러너 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그 어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저와 우리 기성세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련한 인생 주 나의 눈물 안에 예레미야처럼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저는 가이드 러너 대신 하나님과 저 사이의 끈을 범죄함으로 놓쳐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기도. 아버지 이 고독한 인생길에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딸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혼미한 인생길에 혼미하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날인데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책이요, 각자가 은혜 받은 책들을 한 권씩 선물로 담아서 전해주는데, 오늘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정성껏 책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그 책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청년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여러분 이 사랑 아십니까? 주 사랑 내게 있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아버지 아까 그 영상으로 본 그 스키 두 선수 달리는 거, 하나는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의 줄을 손에 붙잡고 혹은 소통을 하면서 내 인생길을 교정해 주셔서 혼란이 없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잘 간다고 갔는데 그게 계란끝이고 자신있게 달려간다던 나폴레옹처럼 객지에서 객사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길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저들을 아버지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혼미한 시대입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아버지 하나님 혼미한 인생길 가운데 아이들 너를 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이들 너를 내시는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며 주님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세상이 우리를 혼미한 것으로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이드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맛보며 달려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혼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걸어가기에 웅덩이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잘못 받으면 아버지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지뢰밭이 너무 많습니다. 혼미한 이 시대에 저들이 가이드를 러너 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으며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겪는 이 절망적이고 낙심된 이 상황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 인생길 가운데 혼미한 아버지 지뢰밭길을 잘 피해가며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나안에 잘 도착하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